아예 몰랐죠. 지배인이 중국에서부터 도망 나올 때 누구랑 자꾸 연락하는 건 알았어요.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선 한국 대사관에 가서 그때는 대사관 사람들이니까 뭐 국정원인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한국인 직원이 이제부터 우리를 인솔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나중에 국정원 와서 조사하다가 들었는데 남쪽 사람하고 한국 가는 날을 4월 말로 잡았다가 그쪽에서 갑자기 당겨서 해라 라고 지령이 내려와서 지배인이 혼자 탈북을 진행하게 됐다고 들었어요. 탈북 시점, 네. 이 날짜는 지배인이 한국의 모처와 연락을 나누면서 갑자기 앞당긴 것이고. 당겨졌다 말해서. 주변의 3자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그 13명이 한국 가자라고 말은 못했는데 모모한 몇 명은 한국 가는 걸 알았대. 아니, 이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지금 갑자기 있다 말레이시아를 가. 네. 근데 대신에 지배인이 약간 카리스마 때문에 그랬을 거는 같아. 서로 쓸데없이 말하지 마. 말하지 마요. 서로 니네 말하다가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네. 서로 아무 얘기하지 마. 나를 위해서 얘기 안 할 수도 있죠. 이 허지배인이 친구들을 이제 작업을 할 때에 약속이 있었어요. 우선 비밀로 붙인다. 그리고 그래서 말레이시아로 새 영업장으로 간다. 항공기 탈 때에는 모든 것이 철저히 비밀이다. 이렇게 하고 들어왔는데 이게 공개가 된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아가씨들이 허지배인하고 분쟁이 생기고 배신감 생기지. 근데 또 선거가 새누리당이 지면서 이게 원래 계획했던 약속을 그렇지. 지킬 수 없다가 되니까 그러니까 지배인하고 또 국정원하고 또 분쟁이 생기고 완전 영화다. 저희 아사리판이 생긴 거야. 맞아. 아, 그러면서 그렇게 됐고. 네, 그러니까 이제 공개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맞아. 나 같은 경우에도 두 달 동안 공개를 안 했거든요. 맞아. 공개되는 순간부터는 사람이 이 친구들도 이제 좀 알겠지만 뭔가 불안하고 위협, 위협 느끼고 아 나는 이제 자유를 잃었구나. 그렇죠. 무섭죠. 오케이. 갑자기 유명해진 거야. 이 지배인이 본인이 얘기를 하잖아요. 한국의 국정원의 정보요원으로 활동을 했다. 그런데 자신이 정보요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드러나면서 자신도 신변의 위협을 느끼니까 국정원에서 소위 너 한국 넘어와 꼬셨는데 너 혼자 말고 너네 직원들 다 데리고 와. 우리가 보상을 해줄게. 2억? 20억? 뭐 이런 식으로 서로 그야말로 딜이 있었고 이 허 지배인은 그걸 정말 온전히 다 믿고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총선에서 졌죠. 총선에서 져버린 거죠. 정권도 바뀌었죠. 그랬더니 자기를 책임져줬던 사람들이 갑자기 온데간데 사라진 거예요. 인사에 바뀐 거지. 완전 인사도 바뀌고. 본 얘기는 사실이에요? 지금 딜을 했다는 건 그거는 사실. 허 지배인의 주장만 있습니다. 아무도. 아무도 몰라요, 이거는요. 왜냐하면 당사자들이 진실을 얘기도 안 하고 있을 뿐더러 말도 안 하고 서로 다른 의견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만 알고 있겠죠, 솔직히요. 또 하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알고 정말 월에서 왔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고 북한에 지금 그 가족들이 있는데. 그렇죠. 부모님들. 그렇죠.